반갑습니다. 솔리드 배터리입니다.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일상에 값싼 소재들을 이용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구독자 한 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신 그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는 해초를 이용해서 그래핀 전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불순물이 많아지는데 괜찮을까 의아심이 들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초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블렌더를 이용합니다. 미세한 해초 조각들과 그래핀 그리고 물을 섞어서 건조시키면 그래핀 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해초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김도 해초이니까요. 김은 접착제가 없어도 마르면 서로 달라붙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름칠한 김이 아니라 생김을 사용해야 합니다. CVD 그래핀이나 그래핀 옥사이드처럼 그래핀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만든 그래핀이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김과 흑연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만든 그래핀 전극이 있습니다. 우선 김과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흑연가루를 김 위에 올려놓습니다. 스카치테이프의 원리처럼 마찰력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품질이 다소 불균형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더 많은 마찰은 더 많은 그래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핀과 흑연으로 덮인 김을 물 속에 넣습니다. 좀더 많은 작업을 한 후에 넓게 펼친 후에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키면 그래핀 전극이 만들어집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을 좀더 미세한 조각으로 만들고 좀더 많은 마찰을 통해서 좀더 많은 그래핀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린 좀더 멋진 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자연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곳에서 이 실험에서는 편의상 알아보기에서 저는 블렌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렌더를 사용한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